자, 벤투어러 부스를 방문했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델은 어반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인데 캠퍼 밴 모델이에요. 근데 기반이 되는 거는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 비토라고 하는 그 모델인데 V클래스의 화물차 기반으로 네임되어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모델명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벤투어러 어반 모델입니다. 근데 이게 금탑상을 수상했네요. 캠퍼 밴 모델로는 뭐 금상을 수상했어요. 2023년형 그 카테고리에서는 굉장히 좀 이게 이슈가 됐던 모델인 것 같네요. 길이는 5.14, 너비는 2.2m, 내부 높이는 1.9m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총 4명이 주무실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가격이 8만 5천 유로부터 시작해서 VAT하고 그 다음에 옵션 다 하게 되면 8만 8천 유로까지 되는 그러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외형을 볼게요. 외형은 V클래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팝업 텐트를 내리면 그냥 V클래스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V클래스를 절개하고 그 위쪽으로 팝업을 얹힌 그러한 모델입니다. 두 명 주무실 수가 있어요. 안쪽 잠깐 한번 보죠. 이쪽으로 오셔서 안쪽을 보게 되면 일단 1열 같은 경우에는 회전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좌측으로는 가구인데 주방 가구가 되어 있어요. 2구 가스레인지하고 옆으로 싱크볼까지 같이 되어 있고요. 이 테이블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가 있고 밑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수납 공간인데 얘도 수납 공간이에요. 수납 공간인데 이 안에는 물통이 들어있네요. 20리터 물통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렇게 식기함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옆으로는 냉장고 이렇게 메리타입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게 이 시트인데 시트는 이제 5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트는 이렇게 플랫하게 평평하게 눕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탈 수 있지만 각각의 시트를 사용할 수 있다. 캐팅체어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위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별도의 또 수납 공간도 제공을 하고 있죠. 이걸 이제 원터치로 제공하면 좋을 텐데 여기는 다 수동 타입으로 수동으로 지금 제공이 되어져 있어요. 이쪽 바닥면을 이렇게 들 수가 있어서 내부 공간은 더 넓어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팝업 텐트는 얘는 이쪽 그 밑면 쪽이 다 부착이 되어 있어요. 탈부착용이 아닙니다. 다른 모델들은 이게 쫙 다 지퍼 형태로 되어 있어서 얘를 다 열어가지고 오픈하게 되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 얘는 그렇게 사용하지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의 텐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뒤쪽 한번 가서 볼까요? 자, 뒤쪽 공간은 마찬가지 왼쪽에는 전부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채워져 있어요. 가스통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쪽 옆 공간도 보시면 이제 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수납 공간 되어 있고 이쪽도 수납 공간으로 다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얘를 눕히게 되면 이제 이 밑에 쪽에서 두 명이 주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러크 공간은 넓습니다. 얘를 등받이를 세우게 되면 이쪽 공간은 골프백 4개도 충분히 둘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트렁크입니다.